학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다. 생각하는 그대로다. 여기는 바로 그 도자기가 만들어진 포트메리언. 1900년대 초 건축가 윌리엄 경은 이 마을을 인공적으로 조성했고 그의 딸 수잔은 이곳 정원에서 영감을 얻어 도자기 브랜드를 만들었다. 지금은 관광지로만 이용되는 말하자면 세계 최초의 테마파크인 셈이다. 마을 이름과 똑같은 도자기의 판매장이 한쪽에 있었다. 우리나라의 3분의 2 가격에 훨씬 다양한 디자인. 초보 아줌마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. 하지만 촬영 장비만 해도 이미 벅찬 나는 무거운 그릇을 이끌고 갈 엄두가 나지 않아 눈요기만으로 만족해야 했다. 포트메리언에 가면 또 하나. 웨일즈 전통의 선율을 들을 수 있다. 30개의 줄과 10개의 손가락으로 만들어낸 천사의 선율. 순박하고도 착한 웨일즈인의 마음씨를 닮았다.